대구 영화학교 일기 출신인 박찬호 감독의 단편 영화 아무 잘못 없느니 춘천영화제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배경으로 가족 간의 갈등과 욕망, 상실의 아픔을 다룬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힘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잘할 수 있지? 영화는 중학교 3학년 검도특기생 도윤의 시각을 따라갑니다. 7살 동생 지훈은 자랑스러운 누나를 따라 막대기로 검도 흉내를 냅니다. 저거 피해 아이가. 그러다가 비닐하우스 배관에 구멍을 내고 어머니는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의식이 없습니다. 도윤은 7살 동생 지우가 일으킨 일이라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책임감으로 눈치 보고 아파하고 자책하는 우리들 가족에게 그때 그 일에 아무 잘못 없으라고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가족 속에서 그런 자기 지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것을 가족이 응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 감독은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구 영화학교 일기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단편 영화 4편도 모두 지역에서 만들었지만 제작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 영화에 대한 정책 지원금 0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영화 속에서 16살 도윤이 거물진 채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박 감독도 지역에서 영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